이제 체크인을 했는데요. 되면서. 네, 여기 호텔 진짜 다 버드 처지입니다. 버드 버드. 야, 버드 화장실 보니까 이런 호소를 다 듣겠네. 아. 숙소 한번 들어갔을 때 느낌. 제가 숙소를 혼자 쓰려다가 성주까지 다 등용을 해서 성주랑 같이 씁니다. 어떤가요 기분이? 일단 네, 방을 열고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방을 열고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어, 바로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인데요. 1호 2호. 들어가 보겠습니다. 따라라라따. 우와! 우와! 뭐? 우와! 방 봐! 오! 오, 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야, 불 지켜봐. 와, 버드와이저. 와, 이 까만 봐. 버드, 호텔 버드와이저. 도하, 카타르. 예. 네. 샤워실 너무 좋고. 거기 있어요? 아, 좋아, 좋아. 여기서 우리가 일주일 사는 겁니까? 와! 컴온! 조회생이다. 신혼여행 온 기분인데요? 맞나요? 네, 필름 퍼밋 가져왔습니다. 아, 네. 네. 이게 있어야지 또 이제 촬영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굉장히 또 열심히 또 일해야 됩니다. 아시죠? 아, 알죠. 네, 네. 맥주 하나 먹을까? 오자마자. 아! 아, 맥주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여기 술을 안 팔아가지고. 아니, 저 네. 우리가 또 회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 회부터 하시죠, 그럼 회부터. 아, 맥주 한 잔씩 하시죠. 아, 맥주 너무 먹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아, 다 같이 보니까 너무 좋네. 네. 맞습니다. 아, 가방은 살짝 해라. 근데 가방이 어쩔 수 없잖아, 이거. 가방 하나씩, 근데 각도 아니네, 어쩔 수 없어. 이 모든 단장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경기장을 갈 건데 경기장 가는데 왜 이렇게 셔츠를 입고 뭐 난리를 폈냐. 사실 오늘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플레이 오브 더 매치 MVP 시상을 합니다. 와, 진짜 형님. 야. 4년 전에 솔직히 이런 거 상상했습니까? 못했죠. 네. 아마도 이거 하나 때문에 카타르에 왔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셔츠하고 간편하게 좀 이렇게 뭐 그냥 기지바지 같은 거 입고 기지바지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그 시상할 때 한국 선수가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가나가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래도 상상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연습 좀 해야지 영어가 안 되니까. 그럼 이렇게 야, 네가 가나 선수라고 하면 예. 아, 진짜 굿잡이라 해야 되나? Good job, nice. Congratulations, I did. Good work. Congrat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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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ou are the most impressive player in this match. You? I think. 아니, 형이 나한테 해라 해야 된다. 그 우리가 지금 네. 그 한국과 가나의 경기를 보러 갑니다. 이제 2009년에 제가 데뷔해서 10, 14, 18, 20이 네 번째 월드컵인데 그거 하면서 방송인으로서 월드컵을 다 맞이하긴 했는데 현장에서 월드컵을 볼 거라고 상상은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네 번째, 다섯 번째 해설자였으니까 사실 내가 지금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어찌되었던 어쨌든 이것도 방송이잖아요? 맞아요. 내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이걸로써 월드컵에 와서 방송한다고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감격스럽습니다. 여기가 여러분 이제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경기 전에 이제 식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분위기를 할 수 있게 약간 그 피파와 관련돼 있는 관계자들이 오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점심을 안 먹었거든요. 좀 뭐 좀 한번 먹어볼게요. 와우. 야, 진짜 이거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해? 여러분 저희는 이제 또 한국하고 가나 경기 끝나고 바로 넘어와서 루사이 경기장 왔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진짜 보세요. 이 경기장 보세요. 여러분 이게 와 야 이게 무슨 경기장이 금으로 다 발라놓은 것 같은 여기에 이제 버드와이저 빌리지가 있다고 해서
여기를 한번 구경하고 가려고요. 와우. 한번 하시죠. 한번 가시죠. 여기서 먹어도 돼? 네, 드셔도 됩니다. 아, 그래? 여기가 버드와이저 전용 빌리지입니다. 버드와이저 전용 빌리지. 와우. 이렇게 공짜로 맥주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온도를 알아보네. 특별히 여기 냉장고에서 커는 버드와이저가 너무 맛있어. 이게 차가움이 적당해. 자기들이 만들었거든. 그래서 자기들의 온도를 알잖아. 정말 우리나라 16강 가. 그러니까 이기겠다고. 야, 느낌이 온다고 이기겠다고 했는데 진짜 그런 걸 왜요? 여기까지 갔는데 야, 가나가 무조건 이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냐? 월드컵 조별리그라는 거는 조삼모사와 같은 거야. 봐봐. 포르투갈한테 이길 거, 그러니까 포르투갈한테 질 거 미리 가나다로 땡겨와서 지고 포르투갈한테 이기면 된다 이거야. 그렇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96강!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너 차 너무 막혀. 아, 저는 약간 양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양념에서 토크하고 전체적인 1차적인 차장 얘기하고. 아, 또 풀어가야지 또. 풀어가야지 또. 이거 할 때 어쨌든 저희가 서울에서 편집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사팀은 뭐. 아, 뭐 전혀 이제 대기업인데 막 이제. 대표님, 저희 회장님. 아유, 대표님, 대표님. 라이브 가지고 녹화니까 편하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K 작전판 시간입니다. 이렇게 초대해주신 이스타 TV 감사합니다. 네. 식사는 좀 잘하고 계세요? 사육 빼고 있어. 살이 좀 쪘어요. 자, 하나 둘 셋. 진짜 빈타코르는 정말 와. 제가 봤을 때 5분 추가 시간 더 5분 더 줬잖아? 토했어. 벤탄 구토가 됐겠네. 벤탄 구토. 벤탄 구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훈련장에 왔습니다. 오늘 선수들 좀 보면서 선출로 보는 선수 컨디션 체크. 아마 회복 훈련 위주겠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훈련 다 끝났고 미국하고 이란 경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표를 구하고 있는데 그 표가 보여지면 거기 가서 또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MOM 시작할 것이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그 제가 이제 이란 미국전을 보러 가는 거거든요. 오. 네, 근데 표가 한 장밖에 안 됐어요. 아 그러면은 네. 제가 경기장까지 같이 가서 저희 둘이 모셔다 드릴게요. 모셔다 드리고 들어가시는 거 보고 네. 저희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혼자 어떻게 보냅니까 지금? 이란하고 미국전 네. 위험해요 여기. 그래. Very dangerous, you know? 저희가 이렇게 예? 이렇게 해요. 우리가 경호해 줘야 돼. 우성주 좌수빈 해가지고 거기 예? 그 네, 가세요. F키라요 그거. 나가세요. 네, 알겠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앞내가 나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걸 뿌려라. 네, 땀도 덜 나고 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제 몸에 공전하는 좀 기분이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다음 영상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방송 까라가 있어가지고 혼자 브이로그 찍는데도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저쪽 가서 뵙겠습니다. 자, 이쪽 가서 다시 뵙겠습니다. 계속 이게 버릇이 됐어. 그냥 끄면 되는데. 그럴게요. 이거 말고 안 하고 그냥 끄면 되는데. 그죠? 준비 완료.
네, 여러분, 여기는 이제 버드와이저에서 제공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점심 식사를 하는 자리인데. 더블 호텔이 지내면 지낼수록 너무 좋네. 네, 보다죠. 굉장히 멋진 공간을 계속적으로 제공해주고 계셔서 이번 출장이 매우 즐겁습니다. 그리고 매일 먹고 있거든요. 매일 먹어도 맛있어. 이게 뭔 호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여기서 또 새 이색적인 분위기에서 식사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아, 이제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를 먹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맛있게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여유롭게 오늘 일정에서 여유로움은 이제 끝입니다. 대표팀 훈련장 가야 되고 갔다 와서 또 녹화 하나 해야 되고 그리고 일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RM 폴란드 경기를 또 직관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힘내라고 열심히 하라고 또 버드와이저에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셨으니까 좋은 콘텐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표팀 훈련장에 또 왔습니다. 좀 일찍 와서 기자들 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하고 훈련을 좀 지켜볼 건데 훈련 공개 시간이 15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게 찍고 선수들의 어떤 표정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모습들을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래서 지금 끝에 지금 저쪽 운동장 넘어가는 길에 이제 잔디를 잠깐이나 밟아볼 수 있는데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여기 훈련장 잔디는 어떤지. 와, 잔디가 되게 촘촘하네. 느낌이 좋아요. 김민재도 좀 빨리 많이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힘들겠지. 회복이라기보다는 쉬는 거죠. 이거 형이랑 얘기한 걸로 기사 써도 돼요? 어. 써도 돼. 나도 너 써도 되지. 네. 이제 훈련 공개 15분을 마치고 다시 여기 훈련장 옆에 있는 인터뷰실에 들어왔습니다. 뒤에 보시면 기자분들이 굉장히 훈련이 끝나자마자 15분 훈련을 보고 어떻게든 한국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저도 여기서 오늘의 훈련 스케치는 마무리하고요. 아르헨티나 폴란드 경기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타디움이 보이니까 텐션이 막 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 있었던 경기장이었는데 걷다 보니까 경기장 앞은 아니고 근처까지 왔습니다. 네, 저기입니다. 아, 보입니다. 여기 컨테이너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컨테이너를 이어 붙여가지고 컨테이너 안에 올라갈 수 있는 계단도 있고 굉장히 특이하네요.
경기는 무지하게 잘 보겠다. 어제는 이란전, 이란하고 미국전인 완전히 VIP에서 봤는데 사실 마음은 여기가 더 편해요. 이 경기장에 다 에어컨이 된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우리 꼭대기 쪽은 뭐 모르겠습니다. 이 974 경기장만 그런지 몰라도. 어? 아 설마 제발 여기서도? 아니야. 아 일단은 누가 넣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국적들도 굉장히 다양한 다양하죠. 것 같고 이게 좋은 게 우리가 호텔에만 있었잖아. 팬 빌리지에 오니까 정말 사람들하고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코리아! 야 코리아, you support Korea? Of course. Which player do you like in Korea? Oh, 광희찬. 광희찬! 광희찬! Yo, why? Where, you support? Oh, I'm Kim Min-jae. Kim Min-jae! Where are you from? America. America? Why do you like Hwang Hee-chan and Kim Min-jae? I love Kim Min-jae at the back. I think he tackles fantastic. Oh. Yes. Okay. Okay, thank you very much. Of course. Thank you very Good much. Luck. Enjoy. You too. 진짜 여기 숙소의 매력은 저는 여기라고 생각해요. 아, 이런데? 네, 저녁에 해줬을 때 축구 보면서 여러 국가의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응원하는 게. 어쨌든 카타르가 이제 월드컵을 했을 때 이전과 다른 좀 월드컵의 느낌이다라고 해도 세계 각지에서 오니까 맞아요. 에. 그리고 그 팬들 러시아 갔다 온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좋냐라고 했을 때 이제 다른 국가들은 도시마다 좀 분산돼 있잖아요. 아. 이 팬 페스티벌이 근데 여기는 어쨌든 밀집되어 있으니까 더 규모가 크다. 뭐 이런 장점도 얘기하더라고요. 모로코 지금 성적이 어떻게 돼? Morocco will win today. Will win. Yeah, but not good. Huh? One draw, one lose, right? Yeah. But don't worry, we'll win. Yeah, we will say in Korea. One draw, one lose. please say hello to Korean fan. Hello to Korea fan. To Korea. Yeah, BTS. BTS? We don't like BTS. It's not just for ladies, it's just for men. Okay. Song here only for men. Okay. Song, yeah, we love song. Okay, thank you. Hello! Viva España, viva Japón! España, viva España, viva vamos, España! Vamos! Vamos, España! Vamos! Vamos! Vamos, España, vamos! 일본! 일본, 일본! 화이팅, 화이팅! 옆에서 일본 아저씨 되게 일본! 자, 이렇게 한 바퀴 딱 돌아봤는데 좋네요. 이런 식으로 여행한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 넓은 마음으로 여기 오면 충분히 만족하지 않을까.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아, 저희는 여기서 영상을 끝내고 시원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는데 다음에 이런 출장 기회가 있다면 갈 건가요? 안 가죠. 손병 컨텐츠 보니까 우리 천국이야. 아니 천국뿐만 아니라 웬만한 나라 호텔에서도 이런 경험하기 힘들어. 아, 그럼 이거 해드릴까요? 형 이불이 잘 흘리잖아. 바꿔 입으면 돼. 내가 할게. 나 진짜 한국 가서 영어 공부한다. 말리지 마라. 이번 챔스 가을에 픽업더길부터 내가 달라진 모습 보여줄게. 시간을 보내줘. 결승전이잖아. 영화는 이거 비슷한 거잖아. 시간 짧잖아. 1년은 줘야지. 나 진짜 완전 디테일하게 진짜 완전 정말 영어 인터뷰가 가능할 정도로 나는 할 거야. 진짜 각오가 그래. 골프 연습 필드 이런 것도 안 가고 나 진짜 영어 올인한다 진짜.
자 이렇게 호텔에서 고급스러운 점심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이제 또 직관 영상을 찍으러 갑니다. 직관을 가려고 하는데 아직 방송하잖아 지금 이거 녹화하고 있는데 PD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크로아티아 벨기에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름 재밌는 경기를 본 것 같아요. 나름. 네, 나름. 진짜. 자, 이제 오늘 경기 마치고 저희가 내일은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경기가 있거든요. 그 경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가 그 경기 열심히 응원하고 또 뜨겁게 선수들을 격려하면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 관련된 영상은 다음에 올라올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